유산된 여동생을 만났던 경험. 안녕하세요, 공포 괴담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일을 계기로 죽은 여동생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일입니다. 남자친구가 학생일 때 아버지의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었고 돌아가신 조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던 옛날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. 그 집은 밑에 상가가 있는 2층 집이었는데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삼촌이 가끔 관리만 하시고 사용되지 않던 집입니다. 그때부터 딱 한 달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살고부터는 가끔 이상한 것들을 보았습니다. 이를테면 학교를 가려고 길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검은 색 자동차 옆에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. 지나가다가 문득 다시 뒤돌아보면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길 주변에는 강렬한 빨간색의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그 찰나의 시간에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고 그 여자가 있었던 곳은 도저히 사람이 서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나서 돌아봤더니 이번엔 새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. 그때는 아무래도 수험생이었고 아버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게 됩니다. 왜냐하면 워낙에 신경 쓸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고 여기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.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자던 방은 조부모님들이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께서 사용하시던 방으로 혼자서 생활하기엔 좀 크지만 딱히 남친 말고 사용할 사람도 없었기에 혼자 사용하고 있던 방이었습니다.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남자친구를 내려다보고 있던 어떤 꼬마 아이를 보게 됩니다. 그 꼬마 아이는 6살 정도의 여자아이였는데 그것을 보고서 동생이네라고 생각했고 그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고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. 내 동생은 저렇게 작지 않은데 갑작스레 깨닫게 되었고 놀라서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사라진 후였지요. 다음 날 아침에 뭔가 이상해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답해주셨습니다. 옛날에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낳으시고 지금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유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. 참 신기한 일입니다.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나 느낀 적도 없었는데 그 집에 있었을 때에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남자친구가 본 어떠한 것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움직임이 없고 특정한 색채가 있으며 잠시 눈을 떼었다가 다시 보면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동생의 영혼은 아직도 하늘나라로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비록 본인은 죽었지만 오빠가 집에 왔기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거나 대화를 해보고 싶었나 보네요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